여친이고, 예. 어떤 사람이 나 이게 전 여친 월드컵 만들어놨더라. 미친 거 아니야? 여자친구 이상형 월드컵 만들었는데 다 왜 2D냐? 재현님이 방송에서 언급해왔던 여친 전 여친들을 넣은 이상형 월드컵 만들어봤는데 그 애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나 조금이라도 언급했던 등장인물 만들어서 32강이 나왔대. 그러면 지금 내가 어? 싸가지 없는 자식이 말이야! 이거 해볼까?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어이가 없다 그조잉. 예, 어이가 없어요. 예,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 솔직히 내 얼굴로만 따지자면 방송에서 늘 웃어 보이지만은 홍대 같은데 강남 같은데 이러고 가만히만 있어도 현실 여자들이 번호 따고 말 걸 상 아닌가? 야호. 쓴.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 최애 아이의 아리바카다 대 멘초! 아, 둘 다 이제 최근 최애 아이에 나온 애들 아닙니까? 예. 아, 뭐, 이거 굳이 설명을 해야겠다면은, 뭐,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한글화가 정발된 이런 것들은 다 봤는데, 이 아리바카나가 처음에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좀 마음, 알아보면 좀 마음이 아픈 친구야. 불쌍한 친구예요. 이 얼마나 어린아이가 실패를 겪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멘초 같은 경우에는 애가 너무 착해요. 아이 뭐 그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착해가지고 호감이요, 호감.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내 여자친구가 이런 뿔을 맨날 쓰고 다니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이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춘 대지는 반익은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의 토요하마 노두카와 최애아이의 크로거 아카네. 아, 여기 마침 딱 제 바탕화면이 크로거 아카네거든요.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아카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분이 애니를 잘 모르시나봐. 딱 찐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약간 인원수 늘리기용으로 넣은 것 같아요. 물론 토야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카네. 이야, 아카네가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과학의 초조잡퍼 사태를 읽고 대 호시노루비. 아, 저 어느 과학의 초조잡퍼는 안 봤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십덕이 아닙니다. 예, 안 봤어요. 알고는 있지만 안 봤어요. 하지만 호시노루비, 이야, 호시노루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스마 짱 대 람 짱. 아, 이제 람이라고 하시면은 램 짱과 같이 쌍둥이 자매 아니겠습니까? 램 짱은 푸른색 머리, 람 짱은 빨간색 머리. 그렇지만 이 리제로에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램 짱을 좋아하는 사람다, 에밀리였다면 좋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바로 나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에밀리였다면 좀 더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둘 다 좋긴 하지만은 소드아트 온라인 아스나짱 하면은 진짜 이게 나 이거 보고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죽고 싶어도 언젠가 소아오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아스나짱을 만나야지 이 생각 하나로 내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스나짱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아, 연예운명이 도서관 누나 대 아이사카 타이가. 내가 연예운명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보고 십덕이라 했던 새끼들 다 내정지. 어? 연예운명은 십덕이 아닌데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십덕이 아니라 그저 많은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인 김재원일 뿐이라는 걸. 자, 타이가짱. 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토라도라 같은 경우에는 십덕이 아닙니다. 토라도라가 십덕이면은 이 세상 모든 로맨스 그런 장르를 가진 매체물은 다 십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지옥 십덕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십덕입니다. 오은영씨의 금쪽이 거기서 부부분이 있잖아. 그럼 그것도 십덕이야. 타이가짱은 토라도라는 진짜 아무래도 이 서로 호감이 없다가 점점 호감으로 변해가는 그런 감성, 감정,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거를 다루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띵작 애니입니다. 조성은 누나도 이쁘시긴 하지만은 타이가짱을 얻으러 하겠습니다. 아, 왕자님이대 청춘 내지 반이건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의 아즈사카와 카이대 짱! 아, 이거 참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왕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카카오톡 프사가 왕자님이었습니다. 진짜 10인사트 프사 호날두 연애현명. 그리고 그 뭐지? 그 몸 바뀌는 거 너 이름은 말고 십덕들아 바로 너 이름 나오는 거 봐. 애니 나오는 거 봐라. 아,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막 포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둘 다 좋긴 하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자림짱이 제 첫 번째 여자친구였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림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림짱이 반지 빼. 이 싸가지 없는 반지 빼. 어차피 언젠가 헤어질 거. 아, 잠깐, 결혼했지? 그럼 결혼했으면 남자친구 자리는 비운 거네. 오케이, 여기로. 아, 에밀리아 짱 대 호시노 아이 짱. 와, 미쳤어. 와. 아, 어떻게 골라 이거. 씨. 아, 어떻게 고르지 이거 진짜?
리젤로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 램짱이 캐릭터적으로 완전 완벽하고 외모적으로도 완벽하고 성격적으로도 완벽한데 그런데도 팽팽하게 맞서는 게 이제 에밀리아 땅이거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에서 엄청 아름답고 호시노 아이짱 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 아 이거 정말 어떡하면 좋냐 이거를. 아 고민이 크다. 그래도 최근에 봤으니까 좀 더 정이 가는 호시노 아이짱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마린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비슷한 이미지네. 심지어 루비짱이랑 타이가짱. 와 아, 저도 요즘 최애 아이의 최애를 누구로 정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저도 성인 아니에요. 저도 그 애니 세계관에서는 저도 아직 고등학생이랍니다. 예. 아 근데 이 타이가짱 진짜 귀여운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다 싶으면 좀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게 한두 개 있긴 해요. 귀엽긴 하지만은 아 어쩔 수 없다 타이가짱 미안! 고민! 아카네짱 샤나. 와 아카네짱 이 아카네짱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이 진짜 알잖아 착한 거 이 최애아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리고 나중에 진짜 와 미쳤다니까 이게 진짜 만화책을 끝까지 봐야지 왜 내가 루비짱이랑 아카네짱이랑 고민을 한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카네짱이랑 키싸워 저기 배네 저 싸가지면서 주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쳤나 이게 돌았나 이게 여기선 당연히 아카네인데 야 이 부분을 사귀네 이 장면이 진짜 싱숭생숭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카네짱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노 와 이거 어떻게 고르냐 와.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짱은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 마린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이고요. 아, 내가 아직도 요즘 자기 전에 맨날 고민드는 게 도대체 누구를 최애로 할까 늘 고민 중인데 이걸 어떻게 정하지? 아카네 살짝 무섭다고? 아니야 네가 뭘 알아! 이거 뭘 알아? 네가 아카네짱의 그 속마음을 알아? 아카네짱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 성격이 원래 착해가지고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네가 뭘 하냐고 도대체. 야 모르면서 입 나불거리지 마. 내 오른쪽에 있는 주먹이 내 명치에 꽂히기 전에 말이야 미안. 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루비짱은 좋아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만화책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괜히 왜 배경화면이 아카네짱이겠어. 그래 나 아카네짱으로 가겠어. 아카네짱 아이시데루 오 마이 갓 That means best of best in this world finally. 이거 어떡하지 이거. 카우자군 아쿠아쌤 카우자군 아쿠아쌤 내가 왜 고민을 하는지는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지 알 수 있다니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니까. 단순히 마린짱이 지금 현재 여자친구라고 골라야 되는 법은 아니야. 나 옷을 바꿨습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꼭 선택해야 될까? 그냥 잘 지내면 안 될까 둘이서? 오늘 노래는 이걸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딴! 3년에 100kg밖에 나이 되셔 바로 私は 豚骨ラーメン 1つ ください요 トイレは どこですか?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상한 월드컵은 아카네짱이 우승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컨디션이 아카네짱을 고르고 싶었다랄까? 여기 있는 모두가 제 여자친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